예비약 착지까지 깔끔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네, 다이나믹하게. 아! 아. 그렇죠. 저 규정선을 이탈하게 되면 감점액이 커지는데. 손도 짚고. 6.137이 나왔습니다. 좀 예외 뜻밖의 점수예요. 평행봉 위에 올라가 있으면? 네, 착지 좋습니다. 형 선수 9.712 중간 집계입니다. 개인 종합 48.299. 다시 보세요. 아주, 네, 깨끗하게. 높은 네. 네, 내리기. 착지! 또 이상하게 점수 집계가 길어져요. 네. 자, 9.475가 나왔습니다. 자, 내리기. 대박이 되었습니다. 착지. 아, 9.837 나왔어요. 체조의 편파 판정 의혹 기억하시죠? 국제체조연맹이 오심임을 인정했습니다. 라운드로 들어가서 백핸드로 이분의 착지! 볼을 뺏겼습니다, 조준호 선수. 자, 이 유효가 취소가 되면서, 자, 마지막에 왼쪽을 먼저 다리자 자, 청색이 조준호입니다. 네! 아, 3대0이네요. 뭐 하시는데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수연의 지도생활 하면서도 네. 이런 큰 무대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아니죠. 조준호 선수 오심도 어떤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전 경기보다는 지금 마지막 동메달 결정전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꿈의 무대에서 어떤 금메달은 아니지만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신한암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신한암 선수 대단합니다. 연장 1부는요, 네. 두 선수 중에 이제 한 선수한테 우선권을 줘요. 우선권을 신아람 선수가 받았어요. 네. 만약 1분 동안 지점이 없을 때에는 네. 신아람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2초! 어, 1초! 아! 1초! 1초! 거의! 1초예요! 자, 됐어요! 가까운 팔이! 자, 들어갑니다! 지금 1초 안 가는 거! 주신아에게 강하게 어필을 해야 돼요. 네. 아, 잘못 눌렀다고. 네. 시작됐습니다! 자! 1초인데 안 갔대 시간이 1초 버스 아 이건 아닙니다. 또 오늘 경기를 잘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심의 권위. 자, 네 분이 자, 아 거리가 됐다 싶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팔을 찔러버렸잖아요. 네. 이
이번 기회로 더 통해서 더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제 정신이.